그래 그래.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금 매니저 두 명을 뽑아야 되는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 고정 매니저 그 갈경 매니저 하실 분 있으십니까? 진짜로? 잠시만.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요. 예. 진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 아까부터 계속 연락 계속 물어보시네 이 형님 진짜 치즈맛 남자? 와 진짜 연락 몇 개 남았어 매를 연락 몇 개 남았어 연락 몇 개 남았어 아 진짜 아 씨 사람이 진짜 씨 아니 뭐야 치즈맛 남자? JJM77? 아니 형님 닉네임이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아니 저 닉네임이 뭔데요 그거 와 뭐라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곰에 두 명 지금 뽑을 거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봉준이봐 곰에 진짜 갈령 매니저 곰에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매니저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자. 아이디 일단 딱 뽑아서 많이 들어온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연 괴물 봉준이 1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조용해봐. 일단 이분 이분의 출사표가 좀 마음에 드네요.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대가리 부시기 전에 매니저 명찰 달아라. 와 우리 첫 빠따 펭귄 형님. 와, 형님의 그 패기에 놀랐습니다. 와 우리 봉준과 맞담배 형님도 99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형님의 패기에 놀랐습니다. 예. 반갑다. 와,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의 그 패기에 놀랐는데 형이 건빵이세요? 형이 건빵이세요? 건빵 대표다, 면상 탄저규다. 야 미쳤나 진짜 씨. 새끼들 진짜 씨. 누구? 잠시 어울릴게요. 자연 괴물 봉준. 저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안 돼. 아. 집돼지 봉준. 오케이. 자연 괴물 봉준 집돼지 봉준. 아.
일단은 두 분 다 내가 이력서 보냈었는데 메일로. 아 그렇습니까?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 일단은 매체에다가 번호 남겨주세요. 예. 네. 매체에다가 저 번호 남겨주십시오. 자연 개불 봉준영님 매체에다가 번호 남겨주세요. 오케이. 바로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저런 팩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런 팩이 굉장히 좋은데, 좋습니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보내주셨네. 전화해볼게요. 아 일단 컬러링이 진진자라네. 아 컬러링이 진진자라네. 아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 컬러링은 진진자란데 지금 전화 못 받는 이유가 부모님 오셔서 못 받는다고요? 아이고 우리 무과자격이 또 10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무과자격이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말이 되는 소... 가만 계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부모님 때문에 전화를 못 받는데 어떻게 매니저를 합니까 여러분. 형님 탈락입니다. 자연 괴물 봉준영이한테 전화해볼게. 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예, 저는 이제, 공박 2년 차인 서울 사는 자연괴물 봉준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이제 22살입니다. 아, 22살이면 일단 군대는 안 갔다 오셨네요. 아니죠.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묶여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잠시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지금 이제 공익 생활을 하고 있는 공익 중입니다. 아, 공익인데 어떻게 매니저를 하십니까? 2년에 1년밖에 출근을 안 합니다. 예? 아프리카 방송밖에 안 봅니다. 2년 하는데 1년밖에 출근 안 한다고요? 네, 그렇죠. 저 이거 신고할게요. 죄송한데. 아니, 신고할게요, 이거. 아니, 2년 동안 다 출근해야 되는데 왜 1년만 출근을 하시는데요? 신고할게요, 진짜. 아니, 출근하는 시간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고 아프리카만 본다는 소리죠. 오케이. 일단은 제 방송 2년 차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2년 전에는 뭘 하고 있었는지 네.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면 2014년도면 이제 한창 이제 철구랑 합방하던 시절 아닙니까? 맞나? 그래서 이제 철구랑 이제 합방하다가 이제 점점 뭔가 이제 스폰 게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가? 저기요. 네. 그러면 저희의 묵학회 9대 묵학회까지 한번 읊어 보십시오. 9대 묵학회요? 예. 9대 묵학회가 뭐죠? 와. 하하하. 저는 이제 또라이 형님밖에 모르는데. 아 이거 탈락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이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 나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아우 아 10개 팬가 감사드립니다. 10개 팬가 감사드리고요. 조용히 보세요. 공무원인데 6시 칼퇴근하면 바로 관리 가능합니다. 아니 감독도 공무원 형님 진짜 공무원이세요 형님?
근데 왜 메디저를 하려고 하세요, 형님? 잠시만요, 일단 메디저 들고 가겠습니다. 형님, 진짜 감전동에서 공모하고 계세요? 예? 형님! 아니, 진짜 감전동에서 공무원한다? 공무원이라고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감전동 근처에서 공무원한다고? 아니, 형님, 매체에다가 그거 뭐야, 번호 남겨주세요. 예. 공무원이라고? 오, 중국 공무원? 안 돼, 안 돼. 생각해보니까, 안 되네, 안 되네. 왜냐면, 나도 낮 방송할 때 있고, 아침 방송할 때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백수여야 돼, 백수여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분들 혹시 있습니까? 진지하게 진짜 봉준이 방 매니저 한번 해보고 싶다. 잠시만. 아창인생 10년의 봉빵이다. 빨리 뽑아라. 강남 건물 노수. 안 돼, 안 돼. 형님, 일단 아이디 자체가 약간 사고 친 것 같아서 안 되고. 4년째 너 방송만 본다. 아니, 제가 방송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뭔 4년째 제가 저만 보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반전인데. 19살 자퇴했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자퇴했으면 검정고시 보러 가세요. 그걸 왜 자랑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씨. 28살 아창인생이고 사업하다가 말아먹었습니다. 지금 고매 면접 보러 지금 국민 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샤발 사장님, 저는 아창인생이라서 잘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입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무슨 대기업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월급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와가지고 면접을 봐달라 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하세요? 유부남이시면 일어나셔야지 왜 여기에 취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월급도 안 주는데. 아하, 이거 무랄라네, 진짜. 아니,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줄까 말까인데. 아. 26살, 진심, 백수고, 알람 키고, 맨날 너만 기다린다. 근데 아이디가 진짜 나만 기다리시는 것 같네요. 봉준이 팬티 속. 오케이, 일단 이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이랑. 나 잘할 수 있다. 나 좀 시켜줘봐. 나 장래희망 BJ 매니저다. 와, 장래희망 BJ 매니저. 아, 이거 참네, 진짜. 2학기 휴학한 26살 대학생입니다. 거의 모든 방송 다 봤고, 너만 기다립니다. 모든 질문 다 대답 가능합니다. N7 스타빡이. 매체에다가 번호 알려주세요. 예. 두 분 다. 이분 내려가고. 매체에다가 번호 알려주십시오. 오케이. 스타빡이 저분한테 한번 전화해볼게요. 오, 일단 신세대구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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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신세대네, 신세대네. 여보세요? 아, 일단은 목소리가 굉장히 활기차신데, 보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26살이고요. 예. 네, 그, 부산에 살고 있고요. 예. 예, 2학기 휴학 있고, 네, 대학생입니다. 오케이. 일단 제 방송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다고 하는데,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최근 방송 거의 다 봤어요. 제가 자주 먹는 족발의 이름은? 예? 아, 도야족발이요. 오, 바로바로 나오네. 오. 예, 예. 오케이. 그러면 제가 쓰는 정수기는? 아, 그거는
아! 얼음 바로 나오는 그 정수기야. 다른 질문 또 해주세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와쿠티는 중고나라에서 얼마에 팔렸게요? 그 12만원인가? 오, 오케이. 그러면 보자. 예. 또 질문 낼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거의 최근 반년 방송은 거의 다 봤다고 보시면. 최근 반년 방송은 다 봤다고요? 네네.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 내볼게요. 네네. 잠시만요. 8대 무카게까지 있는데 그 8대 다 말해보십시오. 빠초민봉, 치단조서. 마지막에 송소미씨까지. 4대 무카게. 이야, 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허. 이야, 바로바로 나오네. 바로바로 나오네. 네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 부검 좀 잠시만 들어가 볼게요. 네네. 지금 방송 소리 들을까요? 예, 아니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네네. 네, 잠시만 부검 좀 보자. 내 방송을 진짜 많이 보셨네. 네. 4417. 자신 있는 것 같아. 아, 자신 있죠. 하나 팬가입. 예. 하나 팬가입 맞으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 예. 일단은 뭐, 예. 큰 손이시네. 아, 합격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네. 만약 매니저가 된다면은. 네. 지금 요즘 매니저가 되면 다 도망을 가요. 매니저 뽑아놓으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일은. BJ가 방송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BJ가 이제 멘탈이 나가지 않게끔 하고. BJ가 하라는 대로 이제 척척 해내는 게 그게 바로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을 거 없죠. 왜냐면 저는 맨날 봉준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고. 예. 저 휴학도 했고 이제 뭐 곧 있으면 공부도 조금씩 할 건데 이제 거의 방송을 다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공부를 조금씩 한다고 조금씩도 안 되거든요. 아니요. 그럼 공부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포부 좋네요. 좋아. 공부 안 합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공부를 포기하겠다. 주시면 공부 안 하죠. 매니저를 주면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네. 언제까지 공부 안 할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거의 이제 계속 휴학하겠으니까. 내년 3월까지는 안 하고 이제 계속 방송만 볼 생각입니다. 오케이, 내년 3월까지는 공부를 안 하신다.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뭐라 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부모님이랑 좀 멀리 떨어져 살아서 혼자서 지금 이제 자취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자취하는 이유는 그럼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자취한다고 했습니까? 부모님이 허락하셨는데 부모님은 지금 울산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자취를 하게 됐나요? 뭐 이제 그 대학교 생활 때문에 지금 자취한 지 3년째 됐는데. 아니, 근데 왜 휴학을 하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서. 아,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학교를 공부하려고 보내는 건데 공부를 안 하시고 매니저를 하면은 어떻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니저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신은 말짱하고요. 일단 제가 가장 큰 이제 봉준님의 이제 팬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제가 그냥 뭐 맨날 게임하고 이러다가 이제 방송을 봤는데 이제 팬들 사람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것도 좋고 일단 방송을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아프리카 하면서 게임도 동시에 하시는 겁니까? 게임은 안 하죠. 게임을 하다가 이제 게임이 질려서 뭘 할까 생각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접하게 됐고 봉준님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일단은 포부는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후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빡이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혹시 그 군대는 갔다 오셨죠, 당연히? 네네, 갔다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실례지만? 공군 갔다 왔습니다. 아, 공군 좋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뭐 월급을 준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아, 네, 그걸 알고 있죠. 제가 이제 좋아서 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열정 페이는 있어요. 한 달에 킥뷰 한 장은 드리거든요. 아, 그러면 저는 뭐 항상 이제 본방 사수하면서 매니저의 일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마인드가 굉장히 좋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으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기호 1번으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분 좋네. 이분 좋네. 이분 좋네. 보자. 봉준이 팬티 속 이분한테도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준이 팬티 속. 아, 여기가 굉장히 더러운데. 일단 이분한테 전화해 볼게요. 와, 진정한 아창이시네요? 아니, 컬러링 마저. 이거 설마, 아프리카에서 이 자주 트는 무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를 몇년 동안 보신 겁니까? 저는 더블 시절부터 봤습니다. WCJ부터 봤다고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몇 살이십니까? 26살이요? 네. 그러면은, 그, 뭐야. 청춘을 다 아프리카에 바친 거네요? 네. 와, 26살이시면 한 10년 전 16살 때부터 본 거니까 청춘을 그냥 아프리카에 다 바치셨네. 그럼 네, 실례지만 지금 아프리카 하시는 일은 공부하면서,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하시는 일이. 아, 지금 백수입니다. 대박 사건. 그러면 그 뭐야, W 시절 때부터 보셨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보셨어, 오래 보셨으니까, 자기가 뽑는, 진짜 이때까지, 방송 진짜 웃겼다, 정말 재밌었다, 탑3 한 번만 꼽아주시죠. 봉준님 거만요? 아니, 저 빼고요, 저 빼고요. 저 제외하고 세 명요. 일단 3위부터 1위까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 사다 TV 사자 TV요? 그분하고 예. 그리고 소닉도 예전에 좀 많이 봤었고 오, 예. 그리고 저는 봉준님이 있다는데 아니, 중에 저 제일 제외하고요, 저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예전에 예. 혹시 뭐냐 예? 케인이라고 아시는 그 케인? 예? 뭐라고요? 케인이죠 케인 케인요? 케인이 누구예요? 아니 있습니다 그런 애가 있는데 예. 하여튼 걔가 걔를 뽑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 일단은 제 방송 매니저 지원하시기 전에 일단은 아이디가 봉준이 팬티 속이에요. 왜 아이디를 그렇게? 그냥 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했거든요. 아니, 그게 왜 하고 싶으신데요? 그냥 냄새 아예 냄새충이세요? 아니, 일단은 그러면은, 합격이고, 혹시 그러면 취직은 안 하실 겁니까? 취직은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다고요? 아니, 26살인데 취직할 생각이 없다고요? 이게 어떻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실례지만 집이 좀잘 사시는 편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럼 하나만 그냥 살고 여쭤볼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 화장실이 두 개이십니까? 안할 만하네, 안할 만하네. 와, 세 개면 뭐. 와, 대박이네. 세 개. 아니, 실례지만, 사는 지역이. 저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세 개? 야, 네네. 경기도 세 개면은, 철알라하네. 와, 미쳤네, 미쳤어. 아, 일단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만 부검 좀 해볼게요, 한번. 오, 네 하는 거 보니까 좀. 근데 여보세요? 예, 잠시만요. 오, 많이 쏘셨네. 오, 1022개 쏘셨네, 1022개. 많이 쏘셨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10년 동안 아프리카 보시면서, 실례지만 별풍선에 쓴 돈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제가 원래 별풍선은 원래 안 쓰는데 예.
봉준님 방송 보면서 이제 충전을 했거든요. 아, 제가 처음인가요? 10년 동안 하셨는데? 네네. 와, 진짜요? 네. 오, 대박. 와, 그럼 제 방송 언제부터 보셨나요? 이제 그렇게 방송 본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오래되진 않았다. 네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10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 보시면서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매니저 할 때 이제 하게 되실 텐데, 네. 어떤 매니저를 이렇게 좀 약간 지향을 할 건지. 모르겠나? 그냥 그 패드립하고 형들이 예. 이런 거 관리하고 예. 네, 그냥 깨끗한 채팅창. 아, 깨끗한 채팅창을 원한다. 네. 깨끗한 채팅창. 일단은 저희 같은 채팅창은 좀 약간 네.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에 올려 놓을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봉준이 팬티송님.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멘탈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뽑아놓으면 한 달만 도망갈 것 같은데. 지금 매니저들 다 뽑아놨는데 다 도망갔거든요. 예. 아이고, 우리 무펠타운님께서, 우리 무펠타운님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 우리 또 무펠타운님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펠타운님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 봉준아, 나 감전동 산다. 지금 갈 테니까 면접 보자. 넥타이 메고 간다. 아니, 형님, 지금 그, 뭐지? 여기 매니저를 뽑는 거지. 현실 매니저를 뽑는 게 아니에요. 형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넥타이를 메고 와요? 아, 나 진짜, 씨. 뭐라고? 잠시만요. 와, 너무 많다. 와, 씨. 하, 너무 많은데? 이거 미치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와, 우리 또 무과장님께서 또 100개. 무과장님도 지원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예. 무과장님도 지원하시는 건가? 일단 잠시만 내려가십시오. 예. 무과장님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예, 무과장님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 지원 아니다.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막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예, 쪽지로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지금 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쪽지로 보... 아, 우리 또 파판이 또 100개 아니 또 파판이 또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장난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뭐 왜 아, 좀 그만 좀 들어오라고요, 마키 형님.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 아니 지금 형님 때문에 지금 매니저 뽑고 있는 건데 왜 계속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매니저를 뽑냐고요? 예?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형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형님 그냥 돌아오실래요, 그냥 눈 감아드릴게요, 그냥 예. 눈 감을 테니까 형님 진짜 돌아오실래요 형님? 예? 그냥 저희가 모른 척 할게요 그냥. 예.
저희가 그냥 모른 척할 테니까 그냥 형님 돌아오실래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형님만 한 사람이 없어. 안 그렇냐?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M7 이거 패닉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디 어떤 그 BJ가 자기의 길이를 이렇게 막 패닉으로 적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패닉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지에 적었었는데 아 우리 또 집돼지 봉준영님께서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집돼지 봉준영님께서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네, 팬닉을 정해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이거. 품질? 이게 뭐야? 갑질? 아, 왜 그러십니까 형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진짜 갑질이라뇨. 봉준 뱀눈.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팬닉이 되냐. 2승 58패. 자는 바보다 JB. 어우 W9 으악. 엠유로 하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 아 우리 또 하나 생각 감사합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이거가 짱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알은 뭐야 봉알. 아니 봉알로 팬닉을 하면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못 발리는 파당님 또 예 감사드리고요. 야 비협지 봉준 이건 좀 그런데. 엠유가 좋다. 엠유가 좋다 하는 그게 많아요. 엠유랑 W9랑 맞네. 엠세븐 그대로 써 깝치지 말고 그냥 M7 하는 것도 나아. 근데 이게 좀 약간 M7 하기에는 좀 약간 그래서.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이 M7이 뭐예요 이러면 봉준이 그 길이요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 안 그렇냐? 어 그래가지고 M7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쪽팔려서 못하겠대. M7도 사람들이 쪽팔려서 못한다고 하니까 형님들 그러면 딱 이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형님들. 네. 이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원래 이거 하던 거 이거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닌가요? 아 의학을 왜 하냐. 아씨 의학을 달아서 뭐해. 아 의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씨 의학하라고? 의학을 왜. 아 이건 너무 뭐야 이건 너무 이상해. 야 이렇게 가자 형님들. 이런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면은 안 쪽팔리겠죠 여러분들. 예 M7보다 낫죠 여러분들. 예?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쳐도 안 쪽팔리겠죠.
예. 오케이. 토크 받으러 가겠습니다. 원래 쓰던 거, 그리고 무, 그리고 W고. 투표해 주십시오. 네. 아, 진짜, 하객님들 투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무슨 기권입니까 여러분들. 예? 뭐 의학 초딩도 아니고 의학을 왜 합니까? 아 기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왜 그러십니까 진짜. 다 투표했어? 보자, 참여 마감해볼게. 1300분. 아, MU가 낫다. MU? 그래! 엠유로 가자. 그래 엠유로 가자. 그래 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M7보다는 무가 더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M7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어 정말로다가 M7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M7이 좀 약간 진짜 여러분 폭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진짜 신기하실 텐데 여러분 봐봐. 여기에다가 M7 치잖아? 여기 진짜 잘 알라합니다 여러분들. M7 패닉 단 사람들 보세요. 네. 와 겁나 많아요. 네. M7 패닉 단 사람들이에요. 와 존나 많아. 와 10페이지까지 있네. 어. 이것도 한번 봐달라고. 와, 씨. 와, 이게 풀 수 있나? 와, 이거는 뭐 좀 약간 정의 멤버 느낌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오, 이거는 좀 약간, 어, 정의 멤버 느낌하고 그러네. 아, 우리 또 봉준 파파님께서. 아이고 또 봉준 파파이즈 또 100개 선물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우 또 봉준 파파이즈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 11개 선물 감사합니다. 시구 한번 쳐봐라고요. 집뱅건이 또 3개 감사합니다. 8페이지까지 있네. 와, 철원님 팬분 진짜 많이 가입해주셨네. 어. 엠유 쳐봐라고? 와, 트위스 형님은 벌써 엠유로 했네? 어. 아니 의학이 뭡니까 여러분들. 팬딩이 어떻게 의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의학을 왜 합니까 의학을. MU 좀 약간 무랄라하다고? 와 두 번째 의학 의학. 와 7개 팬 가입했네. 와
그냥 M7 하자고요. 아, M7은 좀 약간 포스가 있긴 하나. 어, 근데 진짜 M7이 많긴 해. 차라리 이게 더 낫다고? 어, 또 와꾸 걸레 봉준이 이런 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더 코스 있긴 해. 어. 아, 이거 또 파파님 또 100개. 아, 또 파파님 또 10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M7은 진짜 쪽팔려서 못하겠다고요? 그래요? 가자. 내가 봤을 때 M7 말고 이걸로 가. 이게 포스 있어 형님들. M7 다 떼. M7 다 떼고 이걸로 가. 어.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이게 포스 있어. 이 모양이 포스 있어. 이걸로 가. M7 다 떼 이제. 아, 우리 또 감정 박느님께서 또 100개 선물. 어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정 박느님께서 또 10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유도가 아니라 이걸로 10페이지까지 만들어보자. 가자! 원래 있던 사람들 하나씩 쏘면 된다. 어? 가자! 싫다고? 1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뭔 의학이야. 아, 의학이더라. 좀 그만 좀 해라. 의학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또 무가장이가 또 100개. 아우, 또 무가장이가 또 100개 고맙다. 아우, 또 무민이 또 7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의학 좀 그만하라고요 여러분들. 뭔 의학이에요. 무슨 소리, 의학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좀 약간 포스 있어요. 좀 삼특이 보면 진짜 개포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특아 너 채팅 한번 쳐봐봐. 어, 삼특아 너 채팅 한번 쳐봐봐. 어, 삼특이 보면은 좀 진짜 채팅 치면 개포스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예. 쳐봐봐, 쳐봐봐. 봐봐, 진짜 존나 포스. 봐봐, 루피 형이 포스 봐봐. 어. 봐봐, 진호 포스 봐봐. 와, 우리 또 램반장 형이 팬이 따라주면서 100개. 역시, 와, 이게 팬닉이었어. 이게 팬닉이었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게 팬닉이었어. 형님, 형님. 와, 가자, 가자, 가자. 이게 팬이었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와, 또 파파 형님 또 100개. 아니, 형, 이거 아니에요, 형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형님. 이거, 그 뭐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작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고추 모양 같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형님. 예. 잠시만요. 이제, 열혈 형님들만 바꾸면 이제, 다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형님, 안 바꾸세요? 형님! 메테우스 형님! 아, 우리 또 빵오님 또 70개.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어. 메테우스 형님, 안 바꾸세요, 형님? 야, 이게 뭐가 쪽팔리냐? 이거 얼마나 좋은데.